됩니다. 라이플 케이스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오늘은 낚싯대 중에서 다절대 있죠? 팩로드. 팩로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팩로드가 유행을 하고 있지요? 아무래도. 아, 팩로드라는 거는 뭐냐? 다절 낚싯대, 멀티피스 낚싯대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3피스 이상. 3피스, 4피스, 5피스, 많게는 저는 8토막짜리 8피스 낚싯대까지 갖고 있습니다. 팩로드, 멀티피스 낚싯대는 약하다, 무겁다, 잘 부러진다. 아, 네,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최근에 팩로드가 주목을 받으면서 늘어나고 있는가? 우수한 것인가? 과거에는 절수가 많은 낚싯대는 초보자용이라든가 예비용 낚싯대 아니면은 어디 이제 출장 갈 때 여유 시간에 잠깐 짬낚을 할 수 있다면 가방에 숨겨서 가지고 가는 그런 정도 용도. 가격도 비싸지 않고요. 주류에 끼지 못하는 서브의 서브, 그러니까 예비용의 또 예비용 낚싯대 정도에 속했죠. 그랬는데 그게 요 한 5, 6년 정도, 한 10년 정도부터 메인 스테이지에 나와서 한 5, 6년 정도 전부터는 거의 주류를 이제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과 유럽의 젊은 앵글러들 사이에서 중심 그들에서 어디 정글 오지나 이런 데에 괴어 낚시들 가는 그 붐이 일어요. 그러면서 그 오지를 찾아가는 낚시에 그 적합한 낚싯대 해외에 가서 로컬 그 국내선을 타려면은 소형 비행기가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금방 가지를 못하고 뭐 몇 번 교통기관을 갈아타서 가다 보니까 소형 비행기 하나는 조금만 물은 거기에 긴 낚싯대를 실을 수가 없잖아요. 휴대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면서부터 이게 다절 낚싯대가 주류로 온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나라 큰 국제공항에서 외국의 국제공항으로 가는 이 국제선 수화물 규제도 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길이가 길면 비행기에 아예 시치를 못하든가 아니면 비싼 비용을 내야 되든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 경우에 GT대의 3피스 낚싯대가 등장한 이후로 10년쯤 됐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멀티피스 파가 돼버렸어요. 낚싯대 제조 기술이 향상이 됐잖아요. 이제 과거랑 다르게. 그래서 부러지지 않는, 뭐 100% 부러지지 않지는 않습니다만 잘 부러지지 않는 다절대가 늘어난 것도 이런 다절대 유행을 부채질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괴어 낚시 붐을 타고 일본의 그 중소 브랜드의 다절대가 인기가 막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뭐 물론 일본에서 만든 것도 있고요. 대부분 뭐 중국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만 배낭에 딱 들어갈 정도로 아주 짧게 수납이 되는 그런 것들. 3피스 정도가 아니죠. 보통 5피스나 뭐 손잡이가 또 완전히 분리돼서 완전히 뭐 요만하게 30cm쯤 길어야 40cm쯤으로 수납이 되는 아예 대놓고 뭐 브랜드를 말씀드리자면은 뭐 그 사람들하고 저는 뭐 일절 관련은 없습니다만 뭐 몬스터 키스라든가 뭐 피시맨이라든가 뭐 후에르코라든가 또 대기업 것도 있어요. 텐류, 뭐 스미스 이런 데서도 이제 막 나오고 있고요. 또 고급스러운 것도 자꾸 늘어나고 있죠. 뭐 시마노에서는 최고급 루어대 모델 중에 5피스 모델 있잖아요. 그 외
유명한 일본의 무라타 하지메 씨가 기획을 했다고 그러는 시마노에서 나오는 월드 뭐 그 모델의 파이브 피스 나오고 있어요.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것들 조금 몇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멀티피스 중에서 제가 이제 자작한 것, 만든 거가 아닌 거는 이렇게 일본 텐류사 거가 조금 두 대 있어요. 이건 오아시스라고는 이거는 포피스의 그라스로트고요. 요게 이제 계류용 낚싯대인데 포피스고 소포즈 산천어용으로. 그다음에 이거는 텐류 거는 아니고 3피스인데 이제 아마존의 피콕패스용으로 로딜러라고 그래가지고 그 델리힐에서 나오는 3피스고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팩토리 그러니까 일반 회사 제품은요.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이 이런 GT대인데 3피스의 GT대들이에요. 다 휘셔맨 겁니다. 일일이 다 보여드리기는 뭐하고 모르게 6.9피트로 제가 튜닝을 해서 만들어 달라고 그랬던 거고 이것도 7.5피트짜리고 그리고 이게 8피트짜리인데 요건 써있긴 8피트인데 조금 더 길어요. 한 8.1? 아, 8피트 1? 8피트 2? 정도? 됩니다. 다 이제 이 라이플 케이스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코피스도 있습니다. 이게 해외 나갈 때는 무조건 일반 라이트용이나 뭐 지깅 때도 이렇게 다절대를 가지고 가서 GT로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다절 낚싯대를 자주 사용하고 해외 낚시 지금 갈 때 이제 100% 이런데 과거에 이제 바주카 로드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비행기 타러 공항 가는 게 저는 꿈 같아요. 뭐 지금도 해외 가실 때 그 들고 가시는 분들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벌써 한 10년 전부터 그거 안 뒀고 이건 이제 미국 플라노의 라이플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총 케이스인데 여기에 지금 피셔맨 3피스 낚싯대 다 들어갑니다. 근데 요새는 이것도 안 가지고 가요. 해외에 갈 때 이걸 짐이 두 이것까지 해서 두 개가 되면은 뭐 얼마 내라 그래 버리니까 여기서 빼서 아예 트렁크에 집어넣어 버리게 됩니다. 제가 국내에서도 제주도 갈 때도 이제는 바주카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비행기를 안 타면 국내에서 뭐 원앤하프 가늘고 들고 가는데 차에 실어서 가면 되니까 비행기 탄다 그러면 무조건 이제 3피스 4피스입니다. 오키나와 갈 때도 금년도 작년에도 뭐 그랬고 작년 금년 연평도에서 농어 잡으러 갔을 때 다 이게 귀찮아가지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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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3피스 가져갔었어요. 저 박사님 또 걸었어. 아 부럽다. 또 대략년에 가고도 갈 때 그러니까 갯바위에서 농어 잡고 부시리 방어 잡을 때 썼던 거 이 4피스짜리 이겁니다. 10피트짜리 낚싯대. 부러지지 않는 낚싯대 없지만 정상적으로 사용을 했는데도 부러진다면 낚싯대 나쁜 거죠. 그런데 좀 좋은 낚싯대 그러면 좀 순간적으로 무리를 했는데 버텨주고 부러지지 않는 그런 낚싯대. 좀 고급스럽고 그런 것들이 이제 버텨주죠. 그런 다절대도 얼마든지 이제는 있는 시대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낚싯대 브랭크를 만드는 그 기술들이 이제 예전과 다르게 확 향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셔맨 그러면은 바다용 루어 낚싯대 중에서 지깅대, 특히 GT대 이것들이 최고급 브랜드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3피스, 4피스가 주력 낚싯대가 그때부터 됐어요. 이 성능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하는 사람까지 아직 못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싸도 사용하다 부러졌다. 그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오히려 공연용현이 그 무라다 하지메 씨가 자기네 그 유튜브 영상에서 멀티피스 낚싯대가 유행을 요즘 하고 있다. 근데 민물용 다 잘 부러진다. 근데 잘 안 부러지는 거 자기가 기획한 시마노의 그 모델 그거다. 그리고 바다용으로는 민물용은 아니 바다용으로는 피셔맨의 3피스 4피스 낚싯대는 안 부러진다. 뭐 꾸준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자신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그 시마노의 그 5피스 그 모델하고 제가 지금 보여드린 피셔맨의 GT대, 3피스 4피스 GT대 이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동급 낚싯대 중에서 최고급 사양이고 제일 비싸다는 거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3피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해외로 갈 때 원앤하프를 사용할 때는 제가 직접 만든 낚싯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 3피스 이후로는 제가 만든 GT대 사용 안 하고 오로지 지금 피셔맨 낚싯대만 사용을 하는데 물론 휴대성도 있고 그리고 사용해 보니까 훨씬 마일드하게 사용하기 좋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만 그때 이제 3피스를 처음 사용하게 됐을 때 피셔맨에서 스즈키 후미오 씨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 3피스를 하려면 이제 조인트, 그 페룰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강도 문제가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부러지지 않게 하는 그 소재를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 그리고 그 조인트 부분의 그 요만큼 조인트 부분의 소재 가격이 나머지 브랭크를 다 합친 가격보다 비싸다. 멀티피스 낚싯대 이제 저도 멀티피스 낚싯대를 요즘 빌딩을 많이 합니다만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요 이제 조인트 페룰 부분이에요. 이 신경을 가장 많이 써야 될 부분이죠. 이게 이 페룰의 조인트 방식 그다음에 위치, 소재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소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주 질기고 진짜 튼튼하고 유연한 소재 뭐 그런 게 필요할 것이고 조인트 방식이라는 거는 나중에 다시 정확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끼는 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두꺼운 쪽으로 이게 얇은 쪽이 들어가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서 이렇게 가운데 심을 놓은 인로 방식이라는 것도 있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그거에 대해서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그 부분만 다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조인트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투피스 낚싯대 있잖아요. 딱 두토막 자리. 그리고 뭐 길이가 똑같으면 낚싯대 전체 정 가운데에 이제 조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투피스 낚싯대인데 짝짓기가 있습니다. 팁 쪽이 더 길고 이 손잡이 쪽, 버트 쪽이 좀 짧은 거. 그런 경우에는 낚싯대 전체의 정중앙에서 좀 벗어난 쪽에 조인트가 위치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멀티피스도 정확히 길이가 똑같은 게 아니라 뭔가 조종을 해가지고 휨새와 힘의 분산 이런 걸로 조인트를 위치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은 중요해요. 제가 소지하고 있는 낚싯대가 요 건넘방에 이런 케이스에 담겨 있는 게 왕창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소지하고 있는 낚싯대 3분의 1 정도가 이제 3피스 이상의 멀티피스 낚싯대예요. 저는 그 전에 이 뭐 리시트에서 빠지는 원앤하프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오히려 긴 거죠. 원피스는 안 좋아했는데 원에는 손잡이만 빠진다거나 요 릴시트에서만 분해가 되거나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한 10년 전부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3피스, 4피스 이렇게 멀티피스 쪽으로 자꾸 가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아마 멀티피스는 저 더 늘어날 거예요. 낚싯대를 만들든 사든 간에. 물론 이제 그 얼마나 하겠습니까? 나이가 이래서 있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되겠지만 앞으로도 멀티피스 낚싯대는 늘어날 것 같아요.